저 배는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가 있지? 나도 저렇게 빠른 배 타고 싶다. 아직도 여자친구가 오빠! 오빠 배는 왜 이렇게 느려? 오빠! 저 옆에 외제차 옆에 왜 차를 안 대는 거야? 미안해. 오빠 배가 국산 배라서. 오빠가 국산 소형 배라서 미안해. 선원 비율도 조정했어. 네. 아 누르고 있어야 빨라지죠. 네. 내가 최대한 빨리 움직였어요. 매각한다. 아, 국산 리스본. 아 무시 안 할게요. 미안해요. 무시 안 할게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자 돌아와라. 야 27,475야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이제 배를 살 수 있겠어. 배를 사자. 기적의 도시 아테네에서. 여기는 나우 안 파나? 어. 자. 외제배 사자. 중고배. 아 여기는 나우가 없어. 아 이런 진짜. 아 뭐야 이 동네는 외제배 안 팔아요? SJ님 같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버스 이런 걸 팔아 버스.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배주인인데. 아 버스 개느리네. 플랜더스 갤리? 오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배 두 대 이상도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가라는 의미네요. 너 안 사. 가자. 아 나우를 사야 되는데. 네 지금 물가도 비싸요? 아 물가도 싸요? 네. 아 평균 물가가 100% 이하군요. 좋았어요. 아 버스 가격 엄청 싸다고요? 버스가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 뭐 구경만 할까? 느리대잖아. 와 최대 조카가 320이네 아 2배로 대항에 나가는 게 나가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래. 이거 그냥 우리가 어디 만약에 저건 잘못 샀다가 그 깊은 바다 나갔다가 먼 바다 나갔다가 우리 한번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네 나오로 가자. 나오로 간다. 네 나오에서 지백으로 나오 두 대 끌고 다닐까요? 돈 더 모아서 우리 그저 그만한 가격이고 NO 324AB에 거래하죠. 가득 사자. 80개 가득 대박이야. 3만 넘겠는데? 와 수령합시다. 나오 다음에 카락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오 집에 카락이 진리. 알겠습니다. 네. 비켜 배야. 아, 배 뺏어서 파는 건 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이제 완전히 이 길을 다 외웠어.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아마 이스탄불의 위치와 아테네의 위치를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새벽이구만. 매각한다. 야 33,644. 3만. 거기다가 은행에 만원 더 있어. 그렇다는 말은 지금 내가 총 금액이 43,604가 있다는 거야. 대박인데 지금. 나오 가자. 중고선을 구입하겠어. 나오야. 중형의 범선이요. 적재량이 많고 다루기도 쉽지. 모험항해용입니다. 이 배를 타고선 더 먼 곳에 갈 수 있겠지. NO! 뭐야. 아 일단 산다고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산다고 하고 29,200 NO! 23,920리까지 깎을 수 있어요. 22,000에 한번 쇼워볼까? 22,000. 아 그렇게는 안된대. 아 진짜 다시 NO! 23,900 23,000에. 네 23,000에 23,000. 아 안된대. 아 이제 쪼잔하네. 완전 쪼잔하네. 쪼잔이 대박 쪼잔이네. 23,920. 아 저 더러워서 내가 이거 준다. 손님에게 못 당하겠네요. 좋아요. 뭐 23,920립으로 타협합시다. 배 이름은 아 내 첫 배야. 첫배 이름은 뭐라고 짓지?
한손미호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기리면서 여러분들 덕에 같이 산 거니까 우리 간손미 간홍성곤 미추육 우리 팬클럽 이름이죠. 간손미 간손미 슬픈 노래 나를 한번 둘러본다 어딨지? 어 간손 간손미호 좋습니다. 됐어. 개조하자. 개조 뭘로 할까요? 적재 비율 변경 같은 걸로 할까? 간선미호. 와, 3,000원이나 드는구나. 교육할 때 무기 필요 없어요? 네. 아직은 필요 없어. 우라노님 고맙습니다. 좋아. 30 정도로 하자. 선 30명타. 파수대 없으면은 이거 잘 발견을 못 하더라고. 30명하고 무기는 빵. 그래서 420. 이 정도면 이 정도가 적당해. 됐어. 유리구슬 400개 사서 마데이라에 가서 팔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유리구슬 400개라니 그런게 어디 가서 쓸모가 있을까? 아하 이런 유리구슬 따위를 내가 사서 팔아야 되다니 세상 말세로구만. 나같은 대무역상이니 기존 배는 판매시켜버려? 네 마데이라 벌어요? 네 출금하자. 네 지금 배 두 대예요. 배 한 대 팔자. 이거 너무 느린 배니까. 네. 마데이라 엄청 멀구나. 네. 돈 거의 없을 때 소지금 10% 이상을 교회에 헌금하세요. 행운 올라요. 아 오케이. 메가 헤르메스 이세호 안녕히 가시게. 새 기함은 간선미호야. 적화가 남아있다고? 어 좋아. 선언 해고해. 1160원. 아 선언을 옮길까? 아 잠깐만 잠깐만. 네. 선언을 어떻게 옮기냐 이거? 승마 편성? 아 여깄다. 20명 됐고 헤르메스 2세 됐고 적화도 적화도 어디 보자. 됐어. 좀 이따가 또 구입하면 되니까 선원들 세기함은 간선미요. 적화는 필요 없어. 네 적화는 그냥 팔아버려요. 됐어. 좋았어. 그렇다면 선원들을 좀 구해보도록 할까. 네. 주점이 어딨지. 선원을 고용한다. 10명을 더 고용하면 되죠? 10명. 됐어. 간선미호에 태우고요. 10명 30명 됐어.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승무원 비율 운항에 25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운항에 25명. 갑판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갑판은 빵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전투 안에서. 네 됐어. 이 정도. 그래도 두 명은 놓자. 혹시 모르니까 딱 좋아. 2명, 3명, 2명 25명, 3명, 2명 오케이 굿. 네 파수는 시야니까 시야 좀 있어야지. 인사변경 부선장의 로고 됐어. 굿 완벽하구만. 뭔가 깔끔해졌어. 세이브한다. 대항의 시대 2입니다 이 게임을 모르시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아 버튼 오직 추천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자 이게 식량을 어느 정도 사야 되나 이거? 식량을 몇 개나 사야지 이게 며칠 치지? 일단 좀 먼저 식량부터 사놓고 20은 안 되지. 지금 선원이 30명인데 지금.
성이 30명인데? 아, 20이면 돼요? 아 그래? 그래? 어 이 정도. 아 어차피 선원 10명당 하루에 1식 먹어요? 아 그렇구나. 30, 32, 11치예요? 아 그렇군요. 30 정도로 하자. 30 정도로. 네.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남아돌아 지금. 지금 창고 남아돕니다. 지금 창고 남아돌아가지고 뭐야 이거. 왜 나는 우를 눌렀는데 좌로 움직이냐? 이거 이상하네? 난 4번을 누르고 있는데 왜 좌로 움직이지? 이상하네. 아 이거 때문이구나. 저 밑에 마우스 때문에. 은행에 돈 찾았어요. 물건 사자. 네. 자 교육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아테네로 들어가 볼까? 일단 아테네로 한번 들어갔다 온 다음에 융단. 지금이 살 찬스. 대박이야. 209입이라면 사겠네. 못 당하겠네요. 209입입니다 자 어디보자. 맥스로 80개까지. 와 74원 남았어.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예. 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네, 면세증. 다음 목표는 면세증이야. 출발해보자. I don't know you may oh 빛진 낙하대. 엄청 빨라. 빰빰빰 아가씨 누구 아가씨 니 누구누사. 엄청 빨라. 어 금요 60원. 다행이야. 금요 60원 밖에 안 하는구만. 엄청 빠른데? 야 이거 대박인데? 들어가. 네. 움직임이 달라요. 바람도 거스르면서 다닐 수 있어. 월급이 있어서 다행이구만. 매각하자. 간선미호의 융단을 309원에 무려 100 시세 차익이 100원이야 대박이야. 아까 209원에 샀거든요. 우와 24,734가 됐어. 좋았어. 이 암시장에서 이제 그 면세권을 좀 사야 되겠는데 면세권만 사면 이제 더 대박이다. 20% 더 할인된 가격에 뭐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역시 외전 다르구만. 역시 외전의 안정성과 스피드가 달라. 그렇지. 이걸 타고선 청계천을 활보하고 싶구만. 어? 엄마를 선할 거 없나? 상품 수송. 베네치아항에서 더블린. 이거는 영국까지 가는 거 아니야? 베네치아 베이루트항에서 구입. 앞 야파항에서 구입.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팔기 전에 교회에 헌금하자고. 아 팔기 전에 교회에 먼저 헌금하고 그 다음에 행운력 올린 다음에 하면 되는구나. 이거 새벽에 2시에서 2시 40분 사이에 가면은 암시장이 열린대요. 그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헌금은 자신의 가진 돈의 퍼센트로 계산되는군요. 오케이. 네 11존에서 행운력을 올려야겠네요. 일단 미술품을 좀 사고. 어! 이 상품 지금도 완전 싸! 미술품이 지금 빅 할인 찬스예요! 317립. 오 평소보다 엄청 싸구만. 78개 살 수 있어. 어 8원 남았어. 교회 헌금하고 가자. 내가 가진 돈에 10%를 내겠어. 11조 해야지. 교회 어딨었지? 월급도 못 주겠는데 지금. 월급 줄 때 안 됐을걸요 이거. 아 어디 있었냐 이거 교회가. 교회가 아까 여기 분명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기부합니다. 제 가진 돈의 10%보다 더한 1원을 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천국은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겠죠. 죽으란 소리 아니야 저거. 예배 보고 가자.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좋아. 죽으란 소리 아니야 저거. 네. 출발한다. 출항하자. 고! 헌금 계속해도 돼요? 아 그래? 아 근데 8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계속 헌금하는 건 좀 무리지. 우리 이거 월급 못 주면 폭동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 저거 뭐 따라온다! 아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임마! 저 아니야 저거? 저거 뭐야? 여친 뭐야? 따라오지마 임마!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오 다행이야.
어, 저 해적 아니야 저거? 갑자기 가다가 날 따라오던데? 어. 자, 어디 한번 팔아볼까? 야, 시세가 384구만. 그렇지, 29,959. 아주 좋아. 아, 문 잠겼어. 아, 젠장. 사갖고 나올걸. 선은 충분해요. 방해자와 대화하기. 엘리코 마리오네. 술은 적당히 합시다. 아, 가신 돈의 50%를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쉬고. 나가면 바로 잡힌다고? 아, 근데 해적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일로 오는 상단이었을 거야. 네. 자기 받으면 해적이 털기 시작하는군요. 오케이. 융단이 무척 싼데? 지금 완전 대박이야. 197리까지 떨어졌어. 야, 이거 완전 대박이구만. 어? 152개. 15원 남았다. 아, 이러면 좀 곤란한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신경이 없는데? 아, 이거 하나, 내가 너무 욕심을 냈네. 네. 일단 세이브 좀 해놓고. 아, 대출이 있었지. 근데 이런 거에 또 대출하면 또 너무 아깝잖아. 일단 그냥 가볼 때까지 가봅시다. 월급이 문제인데, 이거.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한. 일단 물은 좀 채워놓고. 네, 그냥 가도 돼요. 술 한 거. 아, 감시하면 해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놈 왜 진짜 기분 나쁘게 따라다니냐? 비켜. 비켜야지. 기분 나쁘게 따라다녀. 해적인 줄 알았네. 해적은 아니네요. 네. 좋았어. 어, 신경이 딱 떨어지기 직전에 꼬린. 어, 다행이다. 이제 월급도 준비해야 돼. 아, 헌금 최소 500립 이상 내야지 운이 오르는군요. 아, 그렇군요. 조금만 낸다고 해서 운이 오르는 게 아니래요. 메가 간선미 풀로. 야, 대박이야. 46,983이야 한 대 더 살까? 아, 야, 이거 이래. 점점 이거 어, 돈 이거 어, 거지로서 그냥 간 거구나. 야, 이거 완전 끝장나는데. 아, 퍼센트라는 거 맞대요? 그렇군요. 자,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불타는 태민이 한번 가도록 할까요? 이거 정말 재밌네요. 야, 이게 진짜 이게 20년 전 게임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 어, 트위들드님 고맙습니다. 정말 옛날 향수가 무럭무럭 일어나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디? 원거리 항해 하기 시작하면 더 재밌어. 아, 최소 500립이군요. 알겠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 미술품과 융단 교육이 돈은 많이 남지만 솔직히 이제는 다른 걸 좀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어, 이 마지막으로. 어, 지금 살 찬스래. 317립 풀에서 148개까지 살 수 있는데 147개만 사자. 147개만. 네. 식량도 사야 되니까 147개만 됐어. 이 정도면 딱 적당하죠. 네, 지금 식량도 없고요. 야, 돈 점점 많아지고 있어. 끝장난다 지금. 와우, 와우. 배를 한 대 더 살까? 어, 이거 이 급으로 하나 더 살까? 나오를 하나 더? 고급. 네. 5.25인치요. 네. 출발하자.
아 이번에 진짜 대박나는구만. 배를 한 대 더 사는 게 이익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함선을 하나 살까? 날 보호하는? 해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함선 하나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함선 하나에다가 이거 끌고 다니는 거지. 매번 세이브하고 튀어요? 아 그래? 한 대로 못 이겨요? 초반엔 배 한 대로 다니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아 칼 싸움에서 이기면 된다고? 맞아 옛날에도 칼 싸움에서 이겼던 것 같아. 일기토로 일기토 안 받아주면은 진짜 열받는데. 나와! 오케이 56,409. 돈이 점점 한 대 더 살까? 아 이거 이 돈을 이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 야 이거 대박이구만 진짜. 선인이 적으면 일기토도 안 받아줘요? 아 그래? 오군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이거 너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미래를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일기토 벌빈 것도 알아요. 옛날에 다 해봤죠. 네. 자 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돈을 이 계속 돈만 벌 수는 없잖아. 음악 너무 크면 얘기해주세요. 네. 계속 벌어보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너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지금 안 살 수도 없고 최고인데? 대소만 딱 찍는 것 같습니다. 197리베. 그렇지. 가득. 286개까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284개만 사겠어. 돈을 좀 남겨놔야겠어. 284개. 야 배 바꾸니까 너무 좋구만. 그렇지 500원은 남겨야지. 유족을 발굴해서 좀 전설 아이템들을 좀 얻어야 될 텐데. 보급 이거 한국 있었던가? 한국에 옛날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의외로 한국어 없어가지고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출발하자. 아 세계일주하면 지도를 나오는구나. 네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어 없어. 일본은 있어. 일본 게임이니까 일본은 있는데. 아 이 스무스한 움직임 역시 외제배는 틀리구만. 역시 외제배야. 조선이 있어요. 어. 됐다. 철갑선 팔지 마죠. 철갑선이 싸울 때 되게 좋은데. 팔아볼까요? 매각. 가득. 야, 8만. 아. 8만 4. 야, 8만. 저 잠깐만, 야, 8만. 8만이야! 돈이 난 8만 원 있어! 야, 이게 웬일이야, 지금. 이게 돈 완전 많아, 지금. 지금 완전 대박 났어, 지금. 어. 면세권 삽시다. 어. 역시 돈이 돈을 번다고. 이게 조금 사가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몇 번을 해봐야 이게 한 번 그냥 왕창 하는 거보다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어. 아니 금괴가 8만이에요. 금괴가 하나당 만원이에요. 88,388. 이야 옛날에 진짜 돈 벌기 쉬웠구만. 이거 무역 한번 하면 이래가지고 옛날에 난리가 났었구만. 어. 아 면세증 파는 곳이 달라서 못 사요? 아 그래? 저금만 말고 다 물건 사버려야지. 저금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건을 다 사야지. 네. 자 어디 보자. 구입. 한 번만 더 갔다 올까? 10만원 넘어가겠는데? 이게 배를 한 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나오로? 네. 이게 지금 가격도 너무 좋아. 317리베. 오케이 가득 채워. 그리고 276개만 사자. 275개만 사자. 275개 됐어. 이 정도는 돈 남겨. 월급 줄 때 됐어. 트리폴리 장관 가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박이겠구만. 적재를 아직 다 못 채우고 있죠?
우리 선원들 배불리 먹여야지. 식량 좀 많이 사놓자 미리. 배불리 먹어. 면세증은 굳이 안 사도 된대요 지금. 나중에 천천히 사도 됩니다. 그거 살까? 아까 전에 우리 그 뭐지? 위도 경도 보는 거 그거 하나 있으면 완전 좋은 걸 텐데. 그게 나중에 외부로 나갈 때 꼭 필요한 걸 건데. 내가 알기로는 경도기였나? 그거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바람이 이렇게 막 역방향으로 부는데도 막 뚫고 지나간다? 이거 대박이야. 네. 아까 4만원이었나? 어, 엄청 비쌌죠. 여긴 암시장 없어요? 어서오세요. 여긴 아이템 상점이 없나? 아예? 아니 마우스로 조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 잘 안 움직여. 아이템 상점이 있다. 여기 암시장에서 뭐 파는지 궁금하네요. 어디 좀 왔다 갔다 할 데 없나? 왔다 갔다 해야지. 어, 여기 네. 왔다 갔다 1시 4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제 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 네, 2시에서 3시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요. 한 번 더 하면은 저거 갑자기 3시로 넘어가더라고. 암시장 못 가게 하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건 시간 안 가요? 아, 그래? 아, 2시 20분 오케이 땡큐 굿. 됐다, 암시장이야. 구이 만원경을 파는구나. 아, 해상에서 발견 확률이 높아지네. 5000님. 와, 이건 꼭 사야 돼. 어마 이건 사야 돼. 하드레더. 어, 방어도. 이거 방어구도 하나 사야지. 나중에 이거 한번 싸울 수 있으니까. 4분이 4000님. 위도와 경도를 측량하는 거. 정밀도는 별로 좋지 않아. 이건 별로 아니야. 어, 아니 돈이 없구만. 시미터. 어, 시미터 공격력 B짜리. 이거 사면은 나중에 공격 잘할 이거 잘할 텐데 이거. 이번에 물건 팔고선 한번 쫙 걷어야겠구만. 만원경 꼭 사야 돼. 어. 네. 일단 숙박하고 오늘 사죠. 오늘 시간 가게 한 다음에 다 사줄 거야. 무기도 바꿔줄 거야. 6분위로 사. 저 4분위는 사지 말고 6분위로 삽시다. 야 나와 이 아줌마야. 아, 이 아줌마가 맨날 길 막는 거. 아, 길 막는 거 쩔어 진짜. 야 나와 나오라고 이 아줌마야. 어, 이번에 과연 돈이 얼마나 벌릴까. 10만! 아, 넘어갔어. 됐어. 좋아. 아주 좋아. 자, 시간 보냅시다. 시간 때우기. 10만 좋아. 아주 좋아. 자, 아까 사고자 했던 것들 미리 좀 사놓을까요? 네. 완전 졸부됐어요. 네. 자, 우측 안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 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본방 중계방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저희 방에 추천송이 있죠? 총 6가지 버전의 추천송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 듣고 오셨어요. 딱 2시 20분? 오케이. 내가 왔어! 만원경! 구입해주겠어! 좋아. 하드레더! 이거 괜찮아? 이거 살까? 방어고 딴 거 살까? 이거 좀 그런가? 이거 좀 방어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방어구를 살 데가 없으니까. 네, 이건 사지 맙시다. 네. 그리고, 시미타는 사면 좋죠, 이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공격 효과가 크고 B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레이피어는 C인데, C급인데 이거는 B급. 네. 이건 사야죠. 네. 오케이, 좋아요. 만원경과 하드레더. 좋았어. 아주 좋구만. 아, 사지 말라고? 아, S급 있다고? 아, 별급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아, 그렇구나. 아, 이미 샀어. 네. 여러분 너무 늦게 얘기하셨어요. 하여튼 고마워요. 아이템. 시미터로 바꾸고. 만원경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원경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 네.
하여튼 명품 시미터 하나 질렀어요. 이스탄불 명품 시미터. 한 번에 지름은 멈출 수가 없어. 맞아요. 여러분들 말처럼 지름은 관성이 있죠. 한번 지르기 시작하면, 안 지를 때는 모르다가 한번 지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르게 돼.